술과 경력이 있으니 일을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아빠. 그러면 여기 한번 찾아봐도 될까요? 네. 아무 수요일 날 좀 찾아볼까요, 그러면?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게 많다. 보통 출근 시간은 뭐 현장으로 출근하든 어떤 출근하든 8시 정도로. 지금 거의 다 8시인데 끝나는 시간은 뭐 보통 한 6시, 오후 6시 정도로. 뭐 4대 보험 다 되는 거. 또 급여가 이제 뭐 급여야 뭐 가서 요즘은 다 보고 제가 정하는 거니까, 면담 후에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데는 가볼만 하고. 아직 삼남매 모두 손이 많이 가는 때라 고민이 많은 아빠다. 요즘엔 집안일만으로도 하루 종일 바쁜 아빠. 숙제를 하고 있는지 아이들 셋이 한 책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런데 용현이는 책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있다. 어찌나 힘을 주고 썼는지 손목이 다 아픈 모양이다. 이미 한글을 다 익혔는데 성현이는 한글 쓰기를 하고 있다. 부담 지금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글 공부요. 글 공부요? 네. 글씨가요. 이상해서요. 또박또박 써야 되는데 공책에다가 아니 주구책에다가 책 보고 따랐어요. 다르게요. 다르게? 네. 누가 하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요. 아빠의 특별한 공부법이다.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뭐 검사를 한번 해볼거나. 어디 우리 도담이 거부터 해야지. 막둥이 거부터. 그래 막둥이. 또박또박 잘 쓴 것 같은데 아빠는 쉽게 합격점을 주질 않는다. 연필 이상해. 어? 요거 쓴 거하고 이거 이 글자는 어제보다 낫지. 그치? 근데 이 글자는 어제보다 나쁘지. 어? 이런 거 나쁜 거 지우고 다시. 우리 도담이는 아직도 멀었어 이거. 글자는 크게 잘 썼는데, 어? 글자는 크게 이쁜데, 어? 글자가 이렇게 누웠어 이거. 네? 그림 좋아요. 그리 글자가 아빠가 잔을 쓰면은 잔자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네가 쓴 거는 이렇게 써줬어. 너도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쓰네. 아빠 나 전체 다? 지우고? 아빠 나 전체 다? 오늘은 또 몇 번이나 지우고 쓰기를 반복해야 아빠의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지금 빨리 엄하게 해야 오빠 이게 지금 이제 더 늦기 전에 그래 애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쓰는 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 이제 일반 보편적으로 써더라도 글자가 예? 자기 많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제 사회생활을 하든 뭘 하나 써더라도 반듯하고 이쁜 글자를 써야 그래도 첫 인상이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런 건데 그것을 지금부터 훈련을 하는 거죠.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시 쓰기 시작하는 도담이. 그런데 잠깐 너 다시 써. 너 지금 봐봐. 아까 쓴 거하고 아빠가 쓰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어떻게 틀리는가. 더 맞기 전에 빨리 다시 다 지워. 어? 잘 띄우고 해서 쓰라는 거야. 여기 너 네가 쓰는 오누이지. 오누이만. 오. 속이 상한 도담이가 훌쩍거리기 시작한다.
이, 넌 이렇게 쓰지. 이 글자 사이로 띄웠지. 자, 네가 쓰면 여기다. 아빠 말은 윗칸과 아랫칸을 띄워쓰라는 것이다. 이, 그럼 봐. 이게 눈이야, 누야. 자, 이건 눈으로 눈 누로 읽지 다. 이건 눈이야, 누야. 다르지 이거 오늘만지랑 다 다르다 칸이. 아빠 칸이. 아빠 마음을 이해하기엔 아직 어린 도담이다. 그래도 이게 띄워졌잖아. 그러면 아빠가 얘기는 이거보다 어제 쓴 거보다 발전이 있어야지. 아빠 좀 이따 와서 볼 거야. 다 쓰면 아빠 불러. 알았어? 심통이 나 잔뜩 입이 나온 도담이. 도담이는 불만이 많은가 봐요? 네. 맨날 글씨 쓸 때는 손면이와 용면이만 못 쓴 것도 있는데 첫째가 잘 안 긁혀졌다고 나만 화내고 용면이, 손면이 다 바로 통과하게 만들어요. 아빠도 마음이 편치 않다. 속상하신가 봐요. 그때는 뜻대로 안 되니까 애들이 도담이 자꾸 우는 노릇만 해서 아빠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 있을 때는 저기 좀 들었었어요. 그래도 눈물 저렇게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엄마가 없으면서 저게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것을 좀 잡아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그 단계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제 엄마가 이런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제 잡아나가야 고쳐줘야겠죠. 아내의 빈자리가 사무친다. 며칠 뒤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다. 그동안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겨가며 이력서를 쓰는 아빠. 그러고 보니 지난 19년간 참 열심히도 살았다. 몇 년 전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질 때 빼고는 이번에 보름간 쉬인 게 전부다. 깔끔하게 와이셔츠를 갖춰 입고 이력서도 앞주머니에 단단히 챙긴다. 회사는 도심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다. 아이들 때문에 이 먼 곳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인 아빠. 하지만 빨리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까 전화한 사람인데. 네. 기술만큼은 누가 뭐래도 자신이 있는데 매번 이 순간은 긴장되고 떨린다. 아빠는 마른 침을 삼킨다. 그땐 뜨거웠는데